열랑열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요즘 공약으로 눈길을 끄고 있는 이재명 후보네요. 맞습니다. 이 후보에게 탈모약이나 임플란트 공약을 이을 소확행 다음 공약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저게 이제 소확행이잖아요. 네. 행복을 느낀 탈모인들 보면서 민주당이 좋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요. 민주당이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는 이재명 플러스라는 앱에는 얼굴 상처 치료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부터 로또 복권 공정하게 관리해달라, 뭐 청춘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게요. 뭐 한 의사 모임에서는 항암제도 아직 이 건강보험 적용이 다 안 되는데 이 탈모약 이 공약에 반대를 하던데요. 네. 자, 다 지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선순위 뭐 이런 것 좀 만들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야권에서는요. 이 포퓰리즘이 아닌 모퓰리즘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온라인에는 탈모 지원할 돈이 있으면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챙겨라,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거냐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들을 굳이 배제해서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규모도 전체 의료보험 지출액에 비하면 타격을 줄 정도로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많다는 게 좀 부담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 후보는요, 이 앱에 올라온 의견을 전달받아서 검토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또 공약 제안을 독려했는데요. 공약 제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또 많이 실천할 수 있느냐도 과제가 되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댓글 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의 두 달 전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우리의 카톡으로, 우리의 텔레방으로, 댓글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써서 언론이 묵살하는 진실을 알리고 친구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고 카톡에다가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기사에 댓글 공감이라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때가 언론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우리가 언론이 되자 이렇게 독려를 할 때죠. 맞습니다. 저 이후에 민주당 선대위 일부 관계자들이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른바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군가 기사 링크를 띄우면 홍보성 댓글을 남긴 뒤에 공감이나 비공감을 누르고 또 완료 인증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이런 게 워낙 민감해서요. 저 정도가 이제 불법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기계를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댓글 수를 조작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닌데요. 국민의힘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부 핸드폰을 한번 꺼내주십시오. 윤석열을 쳐서 클릭하시면 밑에 바로 기사가 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세 번씩 들어가서 한 10개 정도의 기사에 클릭을 하고 좋아요, 싫어요에 어떤 공감을 표시해 준다면 전체적인 여론은 바뀔 수 있다. 뭐 홍보 차원에서 한 말이겠지만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여론이 좀 왜곡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하루 세 번씩 인터넷에 접속해 당에 유리한 기사를 클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셨다는데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론은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당과 후보는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여론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풀을 달 일이 좀 많아지면 좋겠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